예, 주어졌는지. 67세 남자 환자분으로 네. 좋다니까. 오른쪽 왼쪽. 인공관절 수술하시고 지금 7개월 30일. 7개월 30일 되신 분인데요. 통증은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약간 거리더니 이제 하다가 많이 좋아지셨죠? 네. 자, 발목 뒤로 제껴보세요. 뒤로 최대한. 아니,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뒤로. 예.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세요. 아니, 완전히 이렇게. 이렇게. 다 움직여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안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자,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바깥쪽 이렇게. 예. 안쪽으로. 예, 바깥쪽으로. 예, 그리고 발목 뒤로 최대한 제껴보시고, 자, 무릎 구부려, 살짝 구부려보시고, 발바닥 쪽으로 제껴보시고, 이제 발바닥 쪽 완전히. 이렇게. 아래로 내리세요. 이렇게. 예, 그러시죠. 예. 됐습니다. 네, 됐습니다. 힘 빼시고요. 그냥 일상적인 생활 다 하세요? 예, 예, 그렇습니다. 뭐 운동이나 뭐 일하시는 거는 일만 하고 운동은 이제 직업만 하고. 네. 수술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왜냐면 인공관절을 하는 거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수술하고도 잘 움직이고 그런 것들을 나쁜 경우도 있지만 좋은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저 역시 겁먹어서 수술을 2년간 못했어요.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료는 이제 더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 그 6개월 있다 한번 오시고요. 네. 그 다음에 1년 있다 한번 오시고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셨죠? 네. 예.